블박차가 저 앞에 가서 빨간불에 우회전할 겁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아니고요. 우회전하는데 어우 자전거랑 꽉. 저 자전거는 어디 있었나요? 자전거는 여기. 여기 있네, 여기, 여기. 자전거 저기 빨간불에요. 예. 지금 여기 이렇게 직자 같아요. 그래서, 우회전하기 전에는 횡단보도가 없군요. 여긴 횡단보도가 없고, 빨간불에 우회전할 수 있죠? 그리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게는 갈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작년 사고예요, 작년. 올해 1월부터는 빨간불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라. 일시정지 안 했다고 신호 위반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게 작년 사고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 아닙니다. 가는데 요 자전거 지금 여기 가고 있네요. 가고 있네요. 가다가 그냥 쑥 들어왔습니다. 근데 자전거 들어올 땐안 보이겠죠. 내가 이미 들어가기. 어떻습니까? 이번 사고 과실비율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차대 자전거 사고로 무조건적으로 차가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대기 중이다가 무단횡단 자전거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대기 중이 아니라 아까 쭉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천히 오다가 쑥 지나온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어떠실까요?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 자전거가 더 잘못됐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도 있군요. 허허. 왜 블박차가 더 잘못일까요? 자전거 갑자기 들어왔는데, 블박차가 이미 우회전 들어갈 때. 블박차는 이미 우회전 들어간 다음에 들어온 거 아닌가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한 분, 2%. 자전거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도 잘못 있다가 30%. 자전거 100% 잘못이다가 68%. 아니, 블박차는 신뢰의 원칙이 있는 신뢰의 원칙, 믿음. 여기서 자전거, 이거 자전거 봐야 되나요? 자전거가? 자전거는요, 자전거 횡단도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저기서 자전거 속도가 빠르니까 멈출 거 생각되는 거죠?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때 들어왔는데 같이 들어오면 저거 어찌 해야 될까요? 저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회전하기 전에 인도 쪽도 잘 봐. 여기 자전거 가고 있잖아. 저 자전거 가고 있는 거. 자전거 가고 있죠. 예. 아, 저것도 봐야 돼. 넓게 봐야 돼. 그러면 블박차에도 잘못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멈춰야죠, 여기에. 여기 보행자도 멈춰 있잖아요. 저거 사람 아닌가요? 요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근데 자전거가 신호 위반해서 그냥 쑥 들어온다고요? 사람 맞네요. 자전거 신호 위반이에요. 이거 백대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 지난번에 저 자전거 100% 잘못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블박차 보험사가 자전거를 상대로 해서 소송 걸었어요. 예, 자전거가 일상배가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자전거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했는데 몇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2번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와 우리가 맞았잖아 내가 맞았잖아 그런 기분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80대 20 블박차 20 자전거 80 나왔습니다. 판결이 언제인가요? 6월 22일입니다. 항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판결문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언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판결문을 최근에 받았다 그러면 아직까지 항소 기간이 남아 있을 거고요. 6월 22일 날 판결 선고돼서 한 6월 24일 날 받았다 그러면 받은 날은 빼고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오늘이 7월 8일. 그럼 끝나겠네요. 항소 기간 아직 안 끝났으면 항소해 달라고 그러세요. 예. 항소 심판날 한번 더 받아보십시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 에이,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얘랑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권 위반이네요.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 형사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0070.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